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인천을 방문해 인천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 지하화 등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재도약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천을 방문해 인천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송도 K바이오랩허브와 항공장비 등 미래 사업을 육성해 인천의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대전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송도 K바이오랩 선정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해 인천 지역 유권자와 정치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바이오랩 허브 공모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공정하게 줬어야 한다는 의미였고 인천을 결코 무시한 것이 아니라며 해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부의 문제를 제기한 거지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따낸 인천을 칭찬받을 일이지 제가 인천을 비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마치 인천을 비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이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시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영흥석탄 발전소를 LNG 발전이나 그린수소 발전소로 전환해 인천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